임민혁 선수. 네. 다음에 김우홍 선수. 자, 준비. 시작. 선수, 선수. 선수. 얘들아, 던져서 맞춰, 그냥. 던져서 맞춰. 아까 체력 자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쉽지 않네요. 9세, 12세보다 좀 빡센 것 같은데요. 애들이 엄청 활발하네요. 그래서 애기들하고 노니까 되게 힐링돼요. 애기들하고 많이 놀 시간이 없으니까. 삼촌 한 번도 못 맞췄지? 못 맞췄거든. 나는 너무 애들 상대로 진심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심으로 해야죠. 저 삼촌 두 번 맞췄다. 저 삼촌 두 번 맞췄어? 뺏을 수 있겠어? 네! 자, 다시 더 크게 뺏을 수 있어? 네! 자, 준비! 시작! 야, 손 쓰면 안 되지! 아버님들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맨날 이렇게 놀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 아빠가 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점프 뛰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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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가져가지. 자, 무릎. 발 뛰어야지. 공 가져가지. 그냥 발 뛰어야지. 호루라기 잘 들어야죠. 호루라기. 나가. 봐. 볼 때 저기 커 작어. 커. 그지. 그럼 넣을 수 있어, 못 넣어?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골키퍼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절대 안 묶일 거야. 시작! 지그재그로 뛰면서! 슛! 오! 아! 너 반대로 가네. 마무리! 하나, 둘, 셋, 한번 파이팅이야. 하나, 둘, 셋. 파이팅! 시작! 가야지.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자, 일단은 여기 선수 삼촌들 보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또 다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잘했어. 하이파이브. 강하고 오세요. 되게 잘했어. 그렇지.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우와. 티켓 그냥 홍경기 가자. 와. 악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애들, 아버님들 되게 존경스럽고 애기들하고 놀았는데 되게 애기들이 약간 힐링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되게 애기들이 막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아침부터 애들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애들이 생각보다 체력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나 싶을 정도로 애들이 정말 잘 뛰어놀고 저도 애들 덕분에 오랜만에 정말 힐링하는 시간이 됐고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난 자와 이제 시작해야 되는 자인데 한마디 해주세요. 고생해라. 고생해라. 난 간다. 바로 가요? 파이팅. 잘 놀아주고 애기들. 사진 한 번만. 기현아 잘 놀아주고. 안녕하세요. 우선 이쪽 스위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땡겨요? 땡겨. 엉덩이. 엉덩이. 오오. 오. 자, 이번에는 발로 공 뺏을 거야. 앞에 형들은 이거 진심으로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뺏겼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저도 한 번도 안 뺏겨야죠. 진심으로 해야죠. 동그랗게 싸봐. 알지? 앞뒤로 싸, 앞뒤로. 알지? 두 분 작전은 뭔가요? 작전 뭐야? 두 분의 작전. 전 힘을 쓰겠습니다. 진짜 한번 보여주죠. 땀이 나도 잘생기셨네요. 생겼어요. 저 잘생겼다고 혼나요. 누구한테 혼나봤어요? 저요? 선수단 내에서 다 뭐라던데요? 승규 형이 제일 많이 뭐라요. 잘생겼다고 하면 시작! 승규가 너무 가만데요? 우와, 일로와. 일로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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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코치님이 손호준 삼촌이라 그랬는데 삼촌인가요 형인가요? 아, 형이죠. 아, 삼촌은. 그래도 형같이 생겼어. 공격을 잘해야 돼. 공격을. 수비만 잘. 수비를 수비 잘하고 최고지. 파랑 팀도 한. 여기 형하는 포지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격수야. 공격수. 한번 해보자. 바이바이. 자, 팀 모여가지고 화이팅 한번. 화이팅하자. 화이팅. 모여가지고 화이팅. 있어요. 공격수? 너도 공격수? 수비수 있어?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한번. 난 공수. 수비도 좋은 포지션이야. 또 왜 이렇게 다 공격수 하라고? 야, 나는 공격 열심히 하면 수비도 열심히 하게 돼요. 둘, 셋, 한번 자이다. 하나, 둘, 셋, 자이! 시작!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진짜 잘했다.
모두 잘한 거야. 모두 잘하고 다 잘했어. 자, 여도 형 마감이다. 하트까지 스윗하시네요. 어린아이들이니까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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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도 오늘 처음 보는 어린아이들이었는데 제 사촌동생이랑 나이대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제 사촌동생같이 다 귀엽고 멋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놀아줬던 것 같아요. 또 저가 많이 배웠고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경기할 때 친구가 새 골을 몰아넣을 때 제 어릴 때 보는 것 같아서 기억이 남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이랑 운동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잘 뛰고 되게 텐션도 높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